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스토리 크리에이터 공유리입니다. 네, 이번에 5만 구독자 달성 기념 Q&A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와, 이게 진짜 늘 상상만 하던 거였는데 이런 Q&A 컨텐츠를 찍을 수 있게 저를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카메라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런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동시에 받았는데 생각보다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묶어서 한 번에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이상한 질문들도 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입고 계신 팬티 색깔은 뭔가요? 100억 받기 대 똥 먹기 뭐 이런 질문들도 있어서 좀 이런 질문들은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저한테 궁금해서 주셨던 질문들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시작은 가볍게 예열용 질문들로 좀 가볼게요. MBTI가 궁금합니다. 역시 킹BTI 이거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가져왔고요. 저는 ISFP, 리프피입니다. 좀 유명하신 분들로는 유재석님, 권정열님, 징버거님 네, 요렇게 있습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네요.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 2m 좀 안 되고요. 혹시 몇 살이신가요? 저 몇 살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 생각나는 숫자 그 나이로 하겠습니다. 닉네임의 유래 궁금합니다. 아, 제 닉네임 공률 제 이름에서 따왔고요. 성은 따로 있어요. 그냥 딱 이름만 공률. 인스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률 x 그 다음에 언더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면 브랜드랑 브랜드 협업해서 정말 재밌고 새로운 그런 상품들을 내놓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뭔가 브랜드와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일을 할 때 나와 이제 일하는 곳 그 사이의 콜라보레이션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과 다양한 분야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담긴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콜라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만 달성 상상했을 때와 실제로 달성하니 다른 점 어떤 느낌인지. 5만 달성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5만 됐을 때 와 5만이다 나 5만 됐어 막 이렇게 좋아했다기보다는 약간 살짝 안도감 아 됐다 아 이제 진짜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갑자기 확 올라가다 보니까 기뻐할 새가 없이 아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걱정도 되면서 아 나 이제부터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 누가 더 좋나요? 사실 둘 다 다 좋아요. 실제로 본가에서 강아지랑 고양이 둘 다 키우고 있고 다 좋은데 만약에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다면은 고양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제 스토리에 올라오는 연예인들이 제가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성공. 성공이 하고 싶습니다. 애인의 나이 위아래로 몇 살까지? 아니 그래 이런 질문이 좀 나와야지. 아니 생각보다 뭐 여자친구 있나요? 뭐 이상형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없더라고요. 아니 네, 아무튼 애인의 나이 위아래로 몇 살까지? 사실 제가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위는 사실 별 생각이 없고요. 아래는 저의 의지보다는 이제 저보다 어리신 분들의 의지죠. 인스타 라방 계획은 없으신가요? 인스타 라방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너무 커서 나중에 언젠가 갑자기 하고 싶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꿈이 뭔가요? 아,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ISFP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좀 저는 구체적인 계획, 되게 먼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당장 지금 저한테 처한 상황들, 제 시야 안에 들어와 있는 일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생각은 한 적 있어요. 내가 살면서 적어도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은 좀 도와주고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공하고 싶다. 향후 채널의 방향성이나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컨텐츠 일단 제가 쇼츠라는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는 조금 더 긴 영상
강의 영상이라던가 조금 더 디테일한 질 좋은 영상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스토리 관련이지만 지금 쇼츠에서 조금 더 확장된 그런 영상들로 많이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제 메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제 전공 그리고 본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선 전공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디자인 전공은 아닙니다. 저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 둘 다 할 줄 모르고요. 그래서 스토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연기 전공이었습니다.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내가 과연 무엇을 잘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업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가 본업입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의 본업은 크리에이터고 여러분들이 알기 꽤 오래전부터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사실 본업이라면은 수입도 좀 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또 근데 본업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수입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 계속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서 이제 부업, 카페에 출근을 해서 뭐 커피를 내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투잡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최근 갑자기 이제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지금 저 자신한테 확신이 좀 들어서 이거를 좀 본업으로 완전 굳히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았던 질문이에요. 스토리 꾸미기 시작한 계기. 스토리를 꾸미게 된 이유와 유튜브 시작 계기가 궁금해요. 스토리를 꾸미기 시작한 거는 한 3년 전쯤? 제 스토리 기능이 막 처음 나왔을 때였죠. 그때 당시에 제가 카페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는데 이제 어디 가면은 보통 피드에 올리는 사진들도 있지만 스토리를 통해서 제깍제깍 빠르게 뭐 나 이런 음료 먹고 있다, 나 지금 여기에 있다, 이 공간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릴 때 보통 뭐 카페 이름 그리고 같이 갔던 사람들 아이디 같은 것들을 태그해서 올리는데 뭔가 그냥 올리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포스터 디자인에 관심이 좀 많았던 때였어요. 근데 포토샵은 못하니까 뭔가 스토리 기능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꾸미기 시작해서 올렸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때부터 좀 재미를 느끼면서 카페 사진뿐만 아니라 웬만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뭐든지 다 스토리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 되게 예쁘다, 이거 스토리로 만들어볼까? 해서 시작을 했고 계속 반응이 좋다 보니까 튜토리얼 영상들을 또 만들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보단 조금 투박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영상을 올리면서 이거 반응 괜찮은데 계속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계속 하게 되었죠. 유튜브 시작 계기는 조금 독특한데 뭐 여는 때처럼 계속 스토리를 만들었었어요. 스토리를 만들다가 갑자기 샌드박스에서 연락이 옵니다. 팅을 하고 싶다고, 뭔가 협업을 하고 싶다고. 저는 그래서 연락 온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냥 미팅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도 갔는데 크리에이터를 제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소속 크리에이터를. 저는 당시에 유튜브 채널도 있긴 있었지만 그냥 구독자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그때 당시엔 거의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의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했는데 구독자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뭔가 성장을 잘 하지 못해서 네, 지금은 계약이 만료되고 독립적으로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영감은 주로 어디서 얻나요? 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보통은 제가 만들고자 하는 대상 그 안에서 많이 받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여기 있는 색감이 너무 예쁘다, 뭔가 스토리로 더 표현해보면은 예쁠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편이어서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편이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뭐 다 공감을 하실 텐데 핀터레스트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보는 편이고 일상적인 것들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제 옛날 스토리들을 보면은 조금 더 창작 같은 게 훨씬 더 많은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난이도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댓글로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음식 사진으로 해주세요, 카페 사진으로 해주세요, 풍경 사진으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주로 인물 사진으로 많이 해서 그렇지 그 인물 사진 대신에 여러분들 사진 아무거나 다 넣어도 괜찮은 디자인들로 구성을 한 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스타 스토리 꾸미는 걸 어디서 배우셨나요? 스스로 터득하신 건가요? 네,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저는 스토리 작업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없을까? 좀 다르게 해볼까? 하면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면서 터득해낸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라데이션 배경 만드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필터끼리 조합해서 좀 더 다양한 효과들을 내는 거. 네, 그냥 저 스스로 터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리 꾸미기용으로 예시 사진 같은 건 어디서 가져오시는 건가요? 영어 문구 같은 건 어디서 찾으시나요?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혹은 제가 최근에 같이 일하게 된 프리랜서 모델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 사진으로도 많이 하고요. 카페 사진이라던가 풍경 사진들은 도움을 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문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한글로 치고 팝하고 번역기 어차피 크게 작게 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스트 스토리 영상에 나온 것들 중 가장 공들인 혹은 내가 봐도 이건 진짜 잘했다 싶은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어떤 게 더 잘했다 이런 걸 나누기보다는 좀 의미 있는 좀 기억에 남는 스토리들은 좀 있어요. 우선 제 유튜브 떡상의 1등 공신 하루 필름 스토리 그리고 생일 축하 스토리 이렇게 두 가지가 진짜 제가 지금 5만 구독자가 될 수 있게 만든 스토리예요. 또 하나는 크러쉬님의 자나깨나 라는 노래로 만든 스토리가 있어요. 이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잘 만든 스토리 중에 하나고 싸이님도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리고 크러쉬님도 본인의 스토리에 그대로 퍼가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았죠. 그리고 이수연님의 에일리언이라는 노래로 만든 스토리가 있어요.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좀 장면들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굉장히 아이디어도 굉장히 잘 나왔고 또 결과물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살짝 무게감 있는 질문인데 슬럼프 극복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힘들었을 때도 끝없이 새로운 스토리가 나올 수 있었던 원천 슬럼프나 힘들었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마음가짐 혹은 스스로에게 불어넣은 주문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인스타에선 정말 영상 노출도 잘 안 되고 힘드셨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잘 이겨내셨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은 무슨 얘긴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잘 되는데 힘들었던 시절? 슬럼프? 제가 이걸 한 지 거의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이제 1년 정도는 그냥 취미로 재미삼아 만들었고 2년 정도는 회사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터 활동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장을 많이 못했어요.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제가 이렇게 꾸준히 작업물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엄청 급격하게 늘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막 다른 영상들은 금방금방 노출이 돼서 팔로워나 이런 것도 금방금방 확확 느는데 저는 계속 만들어도 노출도 안 되고 이러니까 좀 많이 힘들긴 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한텐 당장 이거밖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거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주변 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저를 오래 지켜봐 주셨던 분들이 이제 그때마다 힘을 내면서 더 꾸준히 작업물을 올린 결과 이렇게 유튜브에서 좀 좋은 결실을 맺었죠. 그래서 지금은 좀 확신을 갖고 조금 더 질 좋은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스토리 관련 질문들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배경 사진을 여러 색깔로 불투명하게 하는 방법, 필터 찾는 법, 등등 좀 스토리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거는 제가 킵해뒀다가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았을 줄 알았는데 대부분 좀 이제 스토리에 좀 관련된 질문들이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Q&A라는 컨텐츠를 또 찍게 되었네요. 이 영상 이후로 저는 조금 더 제 유튜브 채널에 집중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감사합니다. 좀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이 좀 지치기도 했었고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또 유튜브가 어느 정도 잘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면서 좀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을 많이 갖게 되었거든요. 지금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생긴 상태라 여러분들이 주신 이 에너지 갖고 여러분들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영상이 재밌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와주셨다면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공률이었습니다.